엔비디아 유저들에게 따끈한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에서 RTX 유저들을 위한 AI에 최적화된 드라이버를 출시했습니다. 특히 오토매틱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무려 2배 빨라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새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같은 세팅으로 이미지 생성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이미지 생성 시간에 변화가 없습니다. 뭔가 이상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기존 체크포인트가 아닌 올리브로 최적화된 오닉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써 있습니다. 오닉스는 머신러닝 모델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방형 형식으로 모델 간 상호 호환 및 운용에 쓰입니다. 올리브는 이런 오닉스 변환 시 최적화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 2배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선 새롭게 컴파일된 모델과 이를 구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스테이블 디퓨전이 필요합니다. 이미 나와 있는 수많은 모델을 개인이 일일이 변환해 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이번 그래픽 드라이버의 AI 퍼포먼스 향상은 RTX 텐서코어를 탑재한 그래픽 카드에서 작동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다만 제품 지원 목록에 구형 GTX 시리즈도 포함되어 있어 해외 유저들 사이에서 가속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일 수 있으나 아마 GTX에서는 안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 퍼포먼스를 개선한 엔비디아의 새로운 드라이버를 설치해봤습니다. 아마 기대감에 설치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번거로운 모델 컴파일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합니다.